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요밴드 B.O.B에서 해금 연주를 하고 있는 홍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흰소의 해, 신축년의 해가 드디어 밝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못 받았던 곡을 100배, 그리고 1000배 더 터치게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B.O.B도 얼른 여러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고 좋은 연주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저희 B.O.B는 작년에 그리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는 대회에서 바로 은상이라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룹이 저희 B.O.B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너무 매력있고 소중한 멤버들인데요. 그 매력을 음악 속에서도 더 잘 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 안녕하세요. 저는 B.O.B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듯이 아주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끝나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는데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정신없는 한 해? 그리고 낯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금 지치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현명하게 잘 버텨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큼 2021년도 씩씩하게 잘 견디면 어떨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거리두기 규제가 또 급격히 심해졌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뭐하고 지내시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명상이라는 걸 시작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명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되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돌이켜보고 또 반성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 같은 것들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취미 같은 걸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2021년도에도 저희 B.O.B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O.B에서 베이스 연주를 하고 있는 한승규입니다. 힘들고 길었던 2020년이 이제 곧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해를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가까운 지인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좋아하는 야구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을 못한 한 해여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년을 같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B.O.B가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O.B의 피아노 연주자 김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며칠 뒤면 새로운 2021년도가 다가오는데요. 다들 올 초에 계획하신 바대로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올 초에 저에게 집중하며 힐링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통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였고요.
6월달부터는 비대면과 대면으로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유독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 비오비는 2021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힐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